예,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세 번째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이건 어디서 왔느냐니까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하스켈 언어의 특징을 자바스크립트에 적용시켜놓은 대표적인 부분이 이 인터페이스 부분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쓰게 될 거, 프로그래밍 코딩 쓸 부분은 향후 2-3년 내내 쓸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 써요. 나머지 부분들 굉장히 복잡, 뭐 그러니까 클래스를 익스텐딩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주제들은 앞으로 2-3년 이내에는 쓸 일은 없습니다. 대단히 나중에 우리가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접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제들을 옮겨놨습니다. 옮겨놓은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첫 번째 베이직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부분에서 아니죠. 베이직 부분이 아니라 밑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번 에피소드가 네 번째 에피소드죠. 그래서 공사 인터페이스 이 부분. 첫 번째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 쭉 여기까지 이어지나요? 밑에까지 있군요. 쭉 주소를 정리해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지금 오류 메시지가 많이 떠 있네요. 요것들 두 개를 이렇게 놨죠. 그러면은 오류 메시지는 없어졌죠. 첫 번째 보니까 펑션에서 프린트 라벨하고 라벨드 오브제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받고 이 아규먼트의 타입이 이런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콜론을 찍고 콜론 다음에 오는 것들은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타입입니다. 그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론의 역할하고 좀 달라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JS에서 콜론은 주로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의 key value 세트에서는 있는데 TSS는 그렇지 않아요. TSS는 name이라고 해야 되나요? term이라고 해야 되나요? name 혹은 term과 그리고 type. 이 네임과 텀이라고 하는 말 용어가 혹시 낯설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런 부분 그분들은 아마 이 수업을 안 받은 걸 거예요. 어디냐니까 해피란 하스켈입니다. 그리고 중등 1년 차에 하스켈 수업이 어디 있나요? Beginning Functional 아니고 Gentle 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in Haskell 그죠? 요 수업. 이나 아마 타입스크립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수업, 하스켈 수업들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타입스크립트 자체가 뭐냐니까 타입스크립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는 거죠. TS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걸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하스켈을 입히는 거. 그러니까 하스켈 자바스크립트는 공부를 했는데 하스켈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TS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스켈 수업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스켈 수업을 꼭 수업을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콜론을 찍고 타입을 지정했죠. 타입을 지정했고 이거 타입도 어떻게 됐나요? 라벨 자바스크립트에서 보면 이건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의 키 밸류인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term 그죠? name이고 그리고 요것은 string은 이 라벨의 데이터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이 string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타입스크립트 엔진이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노테이션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입 노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예요. 구별합니다. 그걸 구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놨으니까 우리는 그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컨셉을 로그에서 라벨 오브제이의 라벨
그래서 라벨을 console해라.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myobj라고 하는 이번에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key value, key value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똑같아요. 이 형식이나 여기 있는 형식이나 똑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는 type을 표시하는 type notation이고, 그러니까 beware of type notation in TS and object notation in JS.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모양은 두 개 같다는 거. 그런데 다르다는 거. 그죠? 요건 오브젝트고 요거는 타임 노테이션입니다. 요 타임 노테이션 찍어 놓을게요. 타임 노테이션. 요거는 뭐죠? 이거는 오브젝트 노테이션. 노테이션. 그런 다음에 프린트 라벨에다가 마이 오비제이를 딱 던져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size 10 object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도 함 적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적는지 볼까요? 이것을 약간 고쳐놓고 적은 것이 interface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부분 있잖아요. 앞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해서 라벨드 밸류 라벨은 스트링 하는 거예요. 꼭 이것도 보니까 모양은 오브젝트 모양과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이건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게 타입 노테이션이라는 거죠. 타입 노테이션. 자,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인터페이스란 말이 있고 그런 다음에 라벨드 밸류에서 컬리 브래킷 라벨드 스트링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라벨드 밸류라는 걸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드 오브제이는 라벨드 밸류라고 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니까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is to designate data type. data type.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이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라벨드 밸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라벨이 있고 라벨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고 그것의 그 뭐예요?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이죠. 이건 다 우리 하스켈에서 다 공부했던 랭귀지입니다. 그죠? 초급 4년차 하스켈에서 공부했던 데이터 타입. 그래서 펑션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고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됐고 그리고 똑같이 my obj에다가 이런 오브젝트를 던져서 넣어주게 되죠. 그죠? 던져주게 되는데 그 중에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것의 데이터는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간단합니다. 간단한 얘기를 조금 복잡하게 좀 적어놓은 거예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주목하라고 할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또 예제에 놓으니까 그 예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걸 썼음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 이건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데이터 타입을 표시하는 한 가지 패턴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타입스크립트의 가장 중요한 용도이고 특징입니다.